저희는 이 기레기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이제 그들이 저에게 함부로 기레기나 뭐 이런 걸로는 명예훼손 같은 걸로는 고소를 못할 거예요. 검사가 전기레기, 손기레기 둘 다 기레기라고 불렀다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0개월 6개월 시야 저는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70만원 아니 정신에 우리한테 쌍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벌금이 40을 냈다는데 왜 나는 그 두 배를 내야 되죠? 안녕하세요 지구인 가족 여러분, 지구인 자연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범씨, 저는 올바, 저는 세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의 전북 남원 귀농 사기 사건을 알게 되시고 응원해 주시고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청 출입기자 정씨, 송씨 기레기라고 했다는 이유로 저희를 고소한 사건 재판을 저희가 시작부터 판결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항소해야 한다, 탄원서 쓰겠다, 이것은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시다시피 많이 지쳤습니다. 저희가 지난 8년간 전북 남원시청과 귀농귀촌 사기를 친 사기꾼 일당들과 사기꾼을 비호하는, 사기꾼을 옹호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을 지금 8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왜 지구인 맨날 바보같이 당하고만 사냐, 왜 너희는 고소고발을 하지 않느냐, 왜 사기꾼을 처벌받게 하지 않느냐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저희 왜 안 했겠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고소고발에 변호사 비용만 해도 수억입니다. 진짜 없는 살림에 돈 모아서 변호사비를 쓰면 못합니까? 여러분, 저희가 고소나 고발을 하죠. 그러면 그 사건은 남원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해자들이 다 남원에 있기 때문이죠. 남원에서는 어때요? 다 지역 유지, 형, 동생, 뭐 저희가 경찰서에 사건을 들고 가도 다 알고, 검찰을 고발하러 갔을 때 그때 기억하세요? 그때도 반려시키면서 그 다음날 사기꾼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고소고발 무엇을 해도 남원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정말 정씨처럼 저희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쌍욕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 사기를 당하고 긴 싸움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가진 돈에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유튜브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용돈 수준이고 성인이 생활비를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또 이제 항소를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이제 남원부터 여러 재판을 해온 결과 변호사가 없으면 판사는 아예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재판이 한 번만에 끝나요. 재판이 열리고 그 다음에 판결이 나요. 여러분, 재판이 시작되면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여러 번의 재판을 하고 막 치열하게 막 증거 싸움을 하고 법정 공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실의 재판은요, 국선 변호사를 쓰면 재판이 두 번 내지는 세 번이면 그냥 다 끝납니다. 이번처럼 저희가 증인으로 나와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고서는 진짜 거의 두 번이면 재판이 끝나고요. 우리 증거, 뭐 우리 얘기 판사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는 물론 저는 돈을 내지 않지만 나라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단 국선 변호사가 내 얘기를 안 들어줘요. 내 얘기를 안 들어줘요. 그래서 뭐 변호사한테 뭘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고 내가 내는 증거들이 판사한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뭐 하나요 그러면? 왜 써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재판을 할 거면 변호사를 쓰는 게 낫다, 변호사를 쓸 것이면 가급적 비싼 변호사를 쓰는 게 낫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비싼 변호사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신 응원해주시는 지구인 가족분 한 분과 그동안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지구인 그 법률 후원계좌로 모아주신 금액을 모아서 저희가 징역형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변호사를 쓴 것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각
각각이니까 비용을 각각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기랑 상관없는 남 3명이니까요. 변호사 비용이 비쌌습니다. 또 징역형을 무죄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이 비쌌고 저희가 솔직히 2심, 3심까지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벌금 70도 매우 비싼 금액이기 때문이죠. 아, 유튜브로 70만원을 벌려면 지금 두 달 반, 내 거 버는 데 한 두 달 벌고. 다섯 달이요? 네, 유튜브로만요. 네. 저희가 이제 각자 나가서 이제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안타까운 게요, 여러분. 귀농 창업 대출을 받으면 아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해서 빨리 갚아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회사 다녀서 갚아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정말 귀농 창업 대출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귀농 창업 대출을 받으면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귀농 관련된 직업만 가져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귀농했었던 전북 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전북 남원에서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았어요. 제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가 나오는 건강보험 자격등재 확인서를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미 대출을 받았고 200 농협에서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추모 아닙니까? 추모. 우리가 더 이상 남원에 있지 않은데도 농업에 종사하냐 안 하냐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해요. 나도 전화 왔는데? 공육사. 그게 그거야. 아, 나 못 받았거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가 없고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게 밝혀지면 일시 청구합니다. 한 번에 갚으라고 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는 일을 해도 건강보험에 직업적으로 들어가는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매우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4대 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일은 쉽게 말해 목돈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 왜냐면 요즘 그 농사에 넓은 파리를 해도 나라에 다 등록이 되고 뭐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알바 정말 아주 사소한 알바가 아니고서는 무슨 직업을 갖는 게 너무나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여튼 와, 이게 사기 피해자로 속아서 귀농을 하고 네? 사기 피해자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 호시탐탐 너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아니야? 한 번에 돼. 이런 식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귀농 창업 대출은 가급적 안 받으시는 걸로. 아니,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 본인의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본인의 지역으로 컴백해서 그것도 귀농이라고 부르더라고. 자기 맞다. 고향으로 데려간 건데 그 귀농으로. 귀향이 네, 아니라 귀농. 네, 그러니까 귀향이 아니라 귀농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뭐 귀농 창업 대출을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뭐 상관이 없겠죠. 근데 저희처럼 서울 살다가 서울 태생에 연고 없는 전북 남원 같은 곳에 가서 귀농 대출을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큰일이 날 수 있다. 네네. 네,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레기 이미 판결 있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변호사도 쓰고 저희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왜 판사에게 제출을 안 했겠습니까? 네? 이미 판례가 있다. 그리고 그 뭐 논설이나 그런 기레기에 대한 그런 글들이 사실 인터넷에는 이미 너무나 많아요. 기레기는 이제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그런 단어잖아요. 모욕적 표현이지만 모욕은 아니다 라고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잖아요. 심지어 불구하고 모욕죄에 해당하는 거, 욕설이 들어있지 않으면 모욕죄 아니다 이런 판례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다 해서 제출을 했어요. 저희 변호사가 글도 정말 잘 써갖고 제가 돈 쓴 만큼 돈값 이상을 해내는 굉장히 훌륭한 변호사였는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안 봐요. 읽어보질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 작정한 판사는 그 무엇을 갖다 줘도 소용이 없다라고 요번에 느꼈습니다. 저번에 그 판결문 읽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판사가 몸씨부터 되게 약간 곱감기 보는? 그러니까 저희가 유튜버라는 사실 자체를 못마땅히 했고 재판 내내 정말 상관없는 질문들 맞아. 재판에 대해서 해야 될 질문을 하지 않고 재판과 상관없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유튜브 얼마 버냐? 그러니까 후원금은 얼마나 들어오냐? 니네 뭐 먹고 사냐? 여행은 무슨 돈으로 갔냐? 여행 얼마나 갔다 왔냐? 이 질문을 저희가 재판에서 왜 들어야 되죠? 명예훼손 모욕죄 재판에 사실 이 질문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판사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얘기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왜 재판석에서 묻는지 저는 솔직히 불쾌했어요. 그리고 무슨 비슷한 연령대의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판사가 여자였거든요. 아, 난 솔직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훑는 것도 되게 기분 나고 제가 사기 피해자로 잘 안 보이셨나 봐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시지만 저희로서는 지금 금전적인 비용을 마련해낼 방법이 없어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판 내내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된다면 재판 찍어서 여러분한테 다 보여드리고 싶죠. 하지만 재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판사와 검사가 들어있는 공간으로 촬영이 법적으로 네, 불가한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촬영 녹취 하지 못했고요. 네, 물론 재판에서 나는 얘기들 다 기록돼 있나? 모르겠네. 그게 아마 있을 거야. 판사가 말도 안 되는 질문 들하고 있긴 한데 어. 그것도 판사가 아마 허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아 진짜 재판이 이런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판사가 잘못하면 누구한테 죄를 물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8년 동안 잘못한 판사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거의 다 잘못한 판사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 판사들의 죄를 도대체 어디서 물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루빨리 AI로 바뀌었으면 하는 소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 정말 한숨 나오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뭐 세나는 뭐 올해 소망 사실 거의 한 10년 매년 소망이었는데 뭐 올해는 예뻐져서 남자친구 만난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남원으로 귀농해서 제가 그동안 무슨 경찰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살던 사람인데 서울 살면서는 저 여러분 남원으로 귀농해서 이제 전과 3범이 되었습니다. 하, 진짜 모욕죄 이게 3관이시죠? 네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아 모욕죄 벌금이 너무 세서 벌금이라도 좀 깎아달라 너무 과하다 아 이런 항소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나 8년간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사기 피해자한테 가혹하다. 왜냐하면 사기 피해자들은 사기 맞아서 돈이 없는 걸 판사들이 알아요. 네 나중에라도 내 고객이 될 일은 없구나. 사기꾼이 내 고객이 되면 내 고객이 됐지 사기 피해자가 내 고객이 될 일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지 제가 감히 추측해봅니다. 저희가 그동안 원주재판 한 번 빼놓고는 제가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해서 징역형 구형이 나왔던 재판 남원에서는 끝내 집행유예형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저를 구속시키려고 재판을 받는 중에 저희를 형사들이 도중에 연행해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 모르시는 분은 이 영상을 클릭하시거나 이 영상이 모두 끝난 후 저희가 링크 달아두겠으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를 모두 감옥에 넣어서 제 입을 막겠다라는 이 남원시의 원대한 계획은 깨졌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는 이것만으로도 승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잃은 것은 지난 8년간의 시간과 10억여 원의 돈 뭐 물론 더 많은 돈을 썼죠. 제가 그동안 먹고 살고 뭐 그런 비용적인 게 있잖아요. 기회비용 오늘 벌지 못한 시간들에 대한 그런 기회비용 물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잃은 돈이 더 많겠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로 인해 남원씨가 비리가 드러나서 못 번 돈이 더 많겠습니까? 저희의 손에는 이제 제가 평생 동안 전북 남원의 귀농귀촌 실체를 알리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든 회수할 예정이지만 저는 돈을 벌 테니까요. 남원씨의 처절하게 드러난 민낯 그리고 8년이 지나도록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기 급급하고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세팅해놓고 이런 것들 지금 온 세상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공영방송을 통해서도 드러났어요. 물론 지금이라도 남원 씨가 개가 천선해서 뭐 십시일반 돈을 벌어 형사적으로는 사기꾼을 처벌을 하기가 좀 껄끄럽다고 해도 민사적으로나마 저희에게 보상을 하는 방법이 없지도 않은데 남원 씨는 그 어떤 것도 다 거절했거든요. 지금 하는지 보면 택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남원 씨의 비리를 계속해서 밝히는 귀농귀촌 사기 사건을 밝히는 이 유튜브를 계속할 것이에요. 앞으로의 남원 씨의 이미지 훼손? 제가 볼 때 100억, 1000억 넘어선다고 봅니다. 누가 제정신으로 남원 씨의 귀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튜브를 한 번이라도 귀농귀촌을 검색해본 사람이라면 전북 혹은 남원 귀농귀촌을 검색해본 사람이라면 지구인의 유튜브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원 씨의 손해는 저의 손해보다 더욱 크고 앞으로도 더욱 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는 진 것이 아니다. 이긴 것이다. 라고 지금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고 안타까워 하셨지만 저희는
이 기레기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이제 그들이 저에게 함부로 기레기나 뭐 이런 걸로는 명예훼손 같은 걸로는 고소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특정 개인이 아닌 남원시와 남원시청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원시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것을 누가 명예훼손으로 볼 수가 있죠? 뭐 한번 걸어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 쪽방이라도 서울에 주소 구해갖고 서울에서 재판받아야죠. 남원의 그 사기꾼, 옹호자들, 추종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를 괴롭히는 것도 힘들었고 물론 저희가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 남원으로 저희가 고소고발해봤자 다 무혐의 처리? 뭐 아니 송치조차 되지 않아. 불송치로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서로 고소고발을 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천만 다행이고 더욱더 다행인 것은 저희는 이 유튜브 계속해서 열심히 할 거니까요. 네, 여러분 계속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두 사람 말 좀 자르지 말고 너만 얘기하지 마라.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남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지. 왜냐면 예전에 곰씨도 곰씨나 세나는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길게 말하는 것이 사실 좀 힘듭니다. 다행이다라는 그리고 일상적인 그런 좀 대화가 아니면 흥분하면 말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흥분해도 언성이 높아지고 그래도 할 얘기 다 하거든요. 제가 하려는 얘기를 까먹지 않아요. 근데 이 둘은 까먹습니다. 머리가 하얘져. 세나가 그래서 정씨 때 우리는 기레기라고 얘기해, 곰씨나 저는 얘기했는데 세나가 기레기라고 속에서 기레기라고 말을 못한 이유는 속에서 욕하고 속에서만 우리 욕캉캉 난리라고 얼굴만 시뻘개졌지. 네네. 하여튼 그런 사람이라서 맞다 뭐도 있었지 이렇게는 꺼내는데 그거를 잘 설명을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얘기했고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방송은 사랑하는 지구인 가족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희 사기꾼과 사기꾼을 추종하는 무리들과 남원시청 그 기타 등등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나나 곰씨가 이건 이랬나? 저랬나?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거를 실수로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 나요. 큰일이 날 수가 있죠. 저희 잡혀가요. 잡혀. 네. 그래서 제가 주로 말하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유튜브는 여러분 제 유튜브예요. 아직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 유튜브고 함께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여기 당진에 오기 전에 저희가 남원에서 이제 계속 경찰서 법원을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수많은 시도 수백 번? 네 시도 싸워서 이기리 하면서 계속 시도 계속 맨땅의 헤딩이라는 식으로 주위 사람들과 유튜브 많은 분들이 이거는 바위에 계란치기?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도 저희는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엄청난 시도를 많이 했어요. 네, 처음에 변호사 분도 네, 같이 하고 근데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사람들을 깨뜨리려고 저희가 하는데 점점 저희가 깨지는 거예요. 저희가 깨지면서 계속 시도를 하는데 계속 결과가 남원에서 저희가 고소고발을 했을 때 계속 안 되고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런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외지인으로서는 한계가 있구나. 그거를 저희가 처음에는 진짜 0도 모르다가 몇 년간에 걸쳐서 경험을 해본 결과 안 된다. 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네. 네, 저희도 몰랐죠. 저희도 몰랐고 그런데 겪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건은 서산으로 갖고 왔긴 했는데 결과가 물론 징역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벌금형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조계, 경찰, 뭐 법원 다 믿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항소하는 걸 근데 많은 분들이 댓글에 굉장히 열렬히 폭발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는 아직 여러 법률적인 사건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 손배소 네, 기능기초는 관리 주체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선배소를 하고 있고 이 국가선배소도 사실 변호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 변호사가 필수인데 비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변호사 없이 저희가 소를 진행했고 남원씨는 변호사 군단이 나왔지만 네, 매번 바뀌어요. 네, 매번 바뀌는 변호사 군단을 대동하고 오지만 저희 기죽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국가상대 손배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향판이라고 말씀을 어느 분이 하셨는데 어떤 말을 해도 판례를 들이밀어도 소용이 없는 판례를 지금 저희가 몇 개를 들이밀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모욕이니까 모욕죄다. 답장너. 우리는 그 판례도 최근 걸로 해서 가면 그러니까 그럼 우리 최근 판례로 해서 다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뭐 보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지가 더 많은 판례 내놨더라고. 무조건 모욕죄라고. 제 판례는 참 이상한 게 80년도 판례였나? 내가 기억하는 게 83년이었어. 그걸 가져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나도. 아니 태어나기 전에 판례는 갖고 오지 마요. 알지도 못해. 여튼 그런 판사들이랑 뭔가를 더 하느니 그냥 국가상대 손배소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향판은 지긋지긋함으로 서울 판사님만 뵙고 싶습니다. 저희 현재 마음은 그래요. 일단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이 한 번에 엮여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받다 보니까 한 명이 아니고 세 명이니까 어떻게든 안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가 다 징역형이 나왔잖아요. 한 푼 두 푼 다 구독자분들이 모아주신 그 돈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많이 모질랐는데 네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지금의 가족분이 후원해 주셨거든요. 아 저희는 서울에서 유능한 변호사분이어서 어느 정도 기분 좋게 생각하고 이제 결과도 좋을 것 같다. 증인신문 할 때도 저희 쪽에서 기우는 듯한 그런 말을 많이 해줘가지고 상대편에서 그래가지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벌금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진짜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맞아요. 저희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남원에서는 저희를 어떻게든 감옥에 넣으려고 징역 12개월? 10개월? 6개월이었나? 그렇게 검사가 구형을 했었는데 그래도 벌금으로 끝났다는 걸로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바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좀 많이 지친 것도 있어요. 남원하고는 아무것도 그냥 엮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끝냈고 남원시, 남원시청이 저희를 공격했으니까 남원시가 잘못한 점을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계속 힘내겠습니다. 계속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